주식, 코인, 뭘 해도 수익 보는 원숭이 띠는 1900 몇 년생일까요? 딱 한 나이만 빼고 대박입니다. 그게 혹시 누굴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원숭이 띠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 나이별로 운세를 알려드리기 전에 원숭이 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재물운부터 알아볼까요? 그냥 듣는 것보다 좋아요 한번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2023년 하반기는 원숭이 띠에게 돈이 쉽게 들어오는 시기로 뜻하지 않게 벌이는 수익이 꽤 있습니다. 원숭이가 대체로 총명하고 영리한데 하반기에는 이런 재주로 쉽게 돈을 벌게 되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개띠 운세와는 다른 형국인데요. 보통 말하는 꽁돈이 꽤 생길 운세입니다.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원숭이 띠 중에 딱 한 분만 이 운이 부족합니다. 이때 출생하신 분이라면 재테크 운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원숭이 띠만 제외하면 직장인분들이라면 실적이 올라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주식이나 코인으로 소득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원숭이 띠는 돈을 벌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다른 기업이나 거래처와 함께 일을 하게 될 상황이 많을 텐데요. 이 기회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흉한 운세가 있다면 윗사람과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직장인 원숭이띠는 상사 때문에 승진이 불리하겠고 사업가 원숭이띠는 다른 거래처나 투자처에 밑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흉한 흐름을 비껴나간다 해도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원금이 그렇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꽁돈 운이 부족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92년 임신생 32세지요. 이 임신생 원숭이띠는 이직운 이사운이 들어왔어요. 전혀 생각지 않는 장소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들어왔다면 한 번쯤 자리를 옮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길한 운세가 들어왔으니 본인이 들인 노력에 비해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이나 사업으로도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성과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니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 수입의 기세를 보니 상당히 안정적인데 아무래도 연봉이 오를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재테크 수완이 좋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등 본인의 지혜로 뜻하지 않게 큰 돈을 만지게 되실 거예요. 이어서 1980년 44세인 경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이 경신생은 사실 일복이 터진 시기예요. 이분들이 이 이동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이나 거주지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적응만 잘하신다면 새로운 곳에서 크게 성공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성질머리 고치시고 죽여야 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했다가 쉽게 말을 옮겼다가 다른 사람들과 불화가 생기게 되고 어쩌면 원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968년 54세인 무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이 무신생은 한마디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980년 원숭이띠가 본인만 생각을 해서 남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1968년 원숭이띠는 이와 반대입니다. 주변에는 본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많으니 너무 퍼주지 말고 이기적으로 본인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서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면 원하는 결과는
무난하게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업 사업 운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필요한 공부를 조금만 보충해주면 업무 능력이 오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니 그동안 바빠서 미루었던 공부를 지금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1956년 68세인 병신생 원숭이띠입니다. 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이 기인이 왜 기인인가 하면 돈을 물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나 나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운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주위를 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하반기 재테크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보아 주식 정보를 나누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 대판매를 자주 하는 분이라면 소소한 수익도 따라올 것입니다. 이어서 1944년 80세인 갑신생. 갑신생 여러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반기가 썩 좋지 않는 운세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낙심할 일은 아닌 것이 운이 좋은 사람 중에서 기세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쁜 운세는 아닙니다.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정에 경사가 많습니다. 홍기를 놓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식구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사가 많아 지출은 많겠는데요. 다른 원숭이띠와 달리 주식을 하면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돈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족한 운을 높여줄 원숭이띠의 하반기 개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대를 불려 이어오는 물건이 있다면 잘 간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셨던 분, 장수하셨던 분의 물건은 집안의 애군과 불운을 막아줍니다. 이 원숭이띠는 성질상 급하고 또 남의 일에 잘 참견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불러오는 재앙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 육합띠라고 하여서 뱀띠 물건을 지니고 다니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뱀띠 모양의 목걸이나 그림 같은 것이지요. 보기에는 무섭지만 원숭이띠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